오늘의 모두 투자 그룹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종목은 YIK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를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고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도화되는 산업에 맞춰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AI나 로봇에도 필요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후회를 받고 있을 때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YIK 같은 경우에는 고속 메모리 테스터 관련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속 메모리 테스터 기업으로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주는 기업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이 이제 삼성향 매출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세 그리고 성장성을 한번 본다 하면은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웨이퍼 관련해서 이제 테스터를 이제 생산 판매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YI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된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던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YIK가 과거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8,400원 부근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저점을 갱신을 하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이제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가 오히려 이제 2차 대시세 파동 그리고 실적주로 부각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장세가 델타 변이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굳이 이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분산 투자가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7,2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보면은 8,500원에서 9,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7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YIK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